안녕하세요, 재훈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액세서리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드릴 페그 와인더라는 아이템인데요. 저희 매장에 오셔서 스트링 교체하실 때 보면 저희가 드릴로 빠르게 줄을 감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건데, 그때 저희가 사용하는 게 뭐 특별한 드릴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전동 드릴에다가 페그 이걸 끼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에 껴서 팩으로 쓰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손잡이에 장착을 해서 그냥 손으로 돌리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처음에 구입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 부품으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팩을 보시면, 일반적인 헤드머신의 경우에는 여기 가장 넓은 폭으로 된 쪽으로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작은 노브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 쪽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베이스 기타라든가 이렇게 좀 넓적하고 긴 거 있죠? 그거는 여기 옆을 보시면 더 깊이 이렇게 파져 있어서 이쪽으로 벗어나서도 끼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팩을 손잡이에 끼워 주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릴에 끼우실 경우에는 기존에 쓰시던 패그를 제거해 주시고, 네, 이걸 끼워 준 다음에 네, 이렇게 잠가서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쓸 때 사용법은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다른 와인더도 마찬가지고요. 손으로 돌리면 아주 여러 바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와인더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다음 줄도요. 손으로 돌렸으면 엄청 오래 돌렸을 것도 와인더가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됩니다. 여섯 줄도 금방이죠. 드릴에 껴서 사용하실 때는 훨씬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감아주면 되겠죠, 천천히. 훨씬 더 편하죠. 간단하죠? 이 드릴 페그 와인더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 튜닝하거나 이럴 때 쓰는 물건은 아니죠. 직접 줄을 교체할 때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와서 항상 줄을 교체하신다거나 아니면 천천히 줄을 교체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집에서 줄을 다 풀어놓고 기타도 닦아주고 그리고 스트링도 교체하면서 기타 상태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아이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